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전도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큐티를 안 했다면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적어도 2주 이상 주일에 설교를 듣기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허사가에서 희망가로. 전도서는 성경을 끝까지 다 못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게 무슨 책일까? 장르로 치자면 성문서, 거룩한 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문학이라고 그러면 경건한 신앙인은 이거 뭔가 불경한 표현 아닐까? 문학은 뭔가 꾸며낸 이야기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만이 아니고 표현 양식에 의한 것입니다. 시나 산문의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전적인 고백 혹은 전기적인 이야기, 이런 형태의 장르들을 우리는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존 뉴턴의 그 위대한 고백, Amazing Grace, 그것은 한 신앙인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나의 고백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이제 그런 장르에 속하는 시편, 또 욥기, 잠언과 같은 그런 장르에 속해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전도서냐?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를 전도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하,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전도사님이 쓴 책이구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말을 옮겨 놓은 건데,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면서 소위 그 70인 번역에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했는데, 그 말의 뜻인 즉 모은다는 동사에서 나와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뭘 모으느냐? 지혜를 모으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루터는 물론 이 코헬렛을 설교자라고 번역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어느 지혜학교의 선생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솔로몬 왕이었을까?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 전도서 12장에 하나의 줄기차게 흐르는 메인 팀, 하업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전도서는 인생 탐구의 책인데 그 인생 탐구의 시작과 결론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전도서에 37번이나 반복되면서 흐르고 있는데 2절 그 한 절에 벌써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의 인생 탐구, 인생이 어떠한가를 탐구해 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을 결국 헛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에 있었던 또 유명한 인생 탐구자,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고대 바벨론의 이 우룩이라는 곳의 왕이었던 길가메쉬입니다. 그래서 에픽 오브 길가메쉬, 길가메쉬 서사시라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우룩의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만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단히 용기가 있었고 또 지혜가 아주 킹왕짱, 그래서 모든 지혜에 탁월했습니다. 그는 또 사랑과 열정에 뛰어나서 사랑과 의리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진 하나의 이제 소원은, 되게 다 가진 사람들이, 도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영혼 불멸, 죽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는 깊은 애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를 찾고 또 찾아 인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그런 진정한 태도 또 용기 있는 성품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답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길가메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길을 다니던 중에 어느 오두막집 여주인이 그에게 그렇게 조언을 던집니다. 길가메시, 당신은 어디를 방황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 노래에 그거 있었죠. 뭘 찾아 여길 오셨나요? 그 여인은 그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영생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길가메시, 대신에 당신은 배를 채우세요. 당신의 아내의 가슴에 당신의 머리를 묻으세요. 밤낮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몫일 뿐입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뭔가 활력을 주고 영혼 불멸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영약, 식물을 찾았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줄기세포일까요? 아니면 화장품에 들어있다는 신비의 요소 코엔자임 Q10일까요? 저도 좀 발로 봤는데 글쎄요, 혐이 있는지는. 그래서 산삼에다가 로얄 젤리에다가 코엔자임 Q10에다가 뭐를 섞은 영약일까요? 길가메시는 이를 두고 너무 좋아했지만 그러나 항상 신화에는 뭐가 아끼죠? 마가 아끼는 거죠. 뱀이 나타나서 길가메시를 현혹시켜가지고 그것을 훔쳐 달아나버립니다. 길가메시가 얼마나 원통했던지 이를 빼앗기고 슬피 울부짖습니다. 다 소용없네. 그러나 그의 죽지 않는 꿈은 결국 헛되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얘기해주는,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만 돼. 그리고 남은 결론은 오늘날의 현대인이 가진 결론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좋아.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가 좋지 그 이상은 아니야. 우리의 인생 탐구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붙잡아라. 길가메시의 인생 탐구의 결론도 결국은 그러하죠. 헛되다. 그로부터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역시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인생 탐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여행에서 나오는 결론이죠. 우리는 지혜의 왕이었더니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못했던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또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합니다.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신비주의에 쌓이고 모든 것을 보장받고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더라. 모든 권세자, 모든 스타들의 삶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은 말년에 그의 왕좌에서 쫓겨나서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주변을 맴돌며 믿음에서 방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해 아래 새것이 없도다. 전도서와 함께 인생을 말하다 합니다. 인생 탐구.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전도서와 함께 시험해보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예, 저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뭐 너 자신을 모른 채 하지 말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테스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길가메시처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시험합니다. 먼저 뭐를 시험할까요? 지혜를 시험합니다. 지혜란 우리가 얻는 정보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지각 능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축적되고 쌓이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을 걸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전도자는 지혜를 시험해 보니 지혜가 최고도에 이르러도 인생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많으니 지혜의 총량에 비례해서 근심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하여도 인생은 헛되구나. 두 번째는 쾌락을 실험합니다. 감각적인 모든 삶의 즐거움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시험해 보아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하게 열정을 다해서 수고한 수고의 열매들은 과연 우리 인생에 영원한가? 보았더니 결국은 다 모래시계처럼 내 손을 떠나버릴 뿐. 인생은 바람 바람 바람, 우리는 바람잡이일 뿐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생의 시간, 인생의 때에 대한 검증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때가, 그 인생의 시간들이 있죠. 예. 태어날 때, 자랄 때, 학교에 들어갈 때, 만날 때, 헤어질 때, 심을 때,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는데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재능과 존귀함, 열정과 집념, 이를 통해서 노력해서 자리에 오르고 결과물을 만들고 이것은 어떠한가 보았더니 한순간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재물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유산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인생은 헤벨 헛되다. 그 헛됨 앞에서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요 굉장히 뭔가 염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상갓집에 가는 것이 위로가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너무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인간은 인생사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어조는요 12장 마지막까지 지속돼요.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대단히 해학적인, 이제 마지막이 다가올 때, 곤고한 날이 올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3절에서 7절을 비춰주시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에 있는데도, 여름인데도 추워가지고 떨는데요. 기력과 면역력이 악화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근육도 빠지고 이게 구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며, 치아가 약화돼가지고 이 맷돌질이 잘 안 먹는 시간보다 치실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눈의 창이 참 어두워져 시력이 잘 안 보여.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이 닫혀서 잘 안 들려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잠이 없어져서요. 새소리만 들어도 잠이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지고, 슬픈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음을 어디로 시작하든지 끝나는 음이 같아. 그리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라서 공황장애인지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새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서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90대 초반이 됐을 때 편지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는 메뚜기도 짐이 될 나이이나. 그리고 정욕도 그친다.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래전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명직 목사님의 허사가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만사 살피니라는 노래인데요, 어디 한번 들어나 보실래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오.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안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허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채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우리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12절까지 있어요. 3절만 하겠습니다. 예. 인생을 시험해 보니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요 이 인생 탐구의 끝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새것이 없는 인생 탐구의 끝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로, 강렬한 느낌표로 단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저는 전도서에, 성경에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갔나? 이것이 길가메시 대 코헬렛, 길가메시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 뭔가? 결국은 그래서 노세노세 젊어세노세인지,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인지, 카르페디엠 오늘 나가서 스타벅스에 가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
반전을 이뤄냅니다. 마지막 강렬한 결론.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는, 해가 아래 새 것이 없는 이유는 인생이 창조주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와 부질없음과 속절없음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설계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한마디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얘기, 인생 진단, 인생 탐구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하는 것도 좋고요, 인생이 헛되도다 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믿음을 말하다.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한 세상,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여 보니 따분하기가 한이 없다. 예. 여러분, 햄스터 보세요. 햄스터. 예. 햄스터예요. 햄스터예요. 뭐든지. 예. 쳇바퀴, 예, 햄스터가 탁 붙어가지고 엄청 달려요.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보고 있으면 따분합니다. 전도자는 우주의 운행을 살펴봐도 따분하기가 짝이 없다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언어는 의미가 없고 깨진 그릇처럼 요란하기만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대한 소통이 단절되는 지루하기만 한 그런 언어. 모든 것은 서서히 죽어갈 뿐인 그런 이유는 우리가 수명이 짧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사자나 곰같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마치 회의주의자인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모든 허무함을 37번이나 말한 다음에 한마디로 주장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의 인생에도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아마 책을 많이 읽은 남자 성도들은 금방 반론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수명이 길어지나요? 허무함이 사라지나요? 먼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나요? 세상 역사가 바뀌나요? 답은 아니요, 그리고 예입니다. 먼저 아니요. 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해도 수명이 더 길어지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내가 끄는 비행기가 나만 캔슬되지 않거나, 그리고 턱없이 나 혼자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답은 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졌던 믿음은 우리가 사라져도 빛의 잔상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눈물과 우리들의 헌신의 향기는 우리가 죽어있는 그 묘비의 글귀에서도 가시지 않을 겁니다. 양화진의 순교 묘역에 가면 그들의 묘비, 빛바랜 묘비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마다가스카르의 안타나나리보, 그 높은 곳에 마다가스카르의 복음을 전했던 일곱 영국 선교사들의 묘비에서는 향기가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값진 헌신의 시간은 의미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영원 불멸이라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 다 준비해놓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되어서 아침부터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카트 타고 오전 내내 신선 노름하고, 그리고 맛난 거 먹고, 그리고
한담을 나누다가 저녁에는 편히 자고 그 다음날 또 같은 일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아도 하루 아침처럼 순식간에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아주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걸음걸음은 아주 느리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취미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옷장을 열어보니 해 아래 옷장 안에 새 옷이 없습니다. 추억의 앨범에는 빛바랜 사진들만이 가득하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을은 간대가 없을 뿐 아니라 열정을 다 바쳐서 일했던 일터는 나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바쁜 차 안에서 공항에서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사무실의 잠깐의 틈새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역은 생명을 위한 사역, 생명을 위한 헌신은 어떤 경우에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성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한사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기대고 거기에 뭔가 답을 얻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요, 우리는 인생 탐구의 끝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말하는 끝자락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삶은 늘 새롭다. 비전을 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눌러앉은 인생의 어느 땅 어느 고갯마루에서 넋두리 하다가 늙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규정하였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걸음에도 의미를 담아두시고 우리의 두 갈래 길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부르심이요 인생은 비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뜨지 못하고 그리고 그의 복음은 포승줄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의 새로운 운명, 새로운 DNA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루에는 짧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한마음교회 복음사역, 제자사역 20년이 한순간 같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반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드린 섬김은 한 움큼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를 향한 눈물과 감격은 어떤 고통과 시련으로도 상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차고 언제나 새롭고 인생은 여전히 비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젊은 날입니다. 믿음에 뿌리 내린 인생이여, 타오르는 빛처럼 세상을 밝히어라. 구원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여, 목마른 세상을 적실 생명샘이 되어라. 복음 안에 사는 인생이여, 진리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탐구의 결론, 하나님 없는 세상 전쟁과 그리고 시련이 끝이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 없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는 출구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답이 되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더 절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내가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초대합니다. 오늘 결단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배신당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